반갑습니다. 여기는 무산사입니다. 무산이라는 말은 강하고 굳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여기 무산사가 있냐 하면 주세봉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여기 사시고 말년에 여기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세봉 선생님을 모신 사당도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무산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세봉 선생님이 최초로 만든 서원인 소수 서원가 여기에 무산수당에서 주세봉 선생님께 향사할 때 유일하게 노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바로 경기체가인데 여기 경기하열하는 말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경기체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산수당이라고 했습니다. 함안에는 의견서원이라는 사익서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혀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셨으면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밀고 이 각들이 각각 뭘 하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오시면은 복숭아를 볼 수 있고 그 위에 칠팔을에 오면은 배롱나무도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릉사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는 단풍각입니다. 구름 뒤에 햇빛이 나오는 아름다운 문학이 있는 곳입니다. 주세봉 선생님의 영정이 있는 곳입니다.